Thanks for joining us on another exclusive date as we sit down with actress Myung Se-bin to discuss her latest TV drama, tentatively titled First Love Agai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네요. 아우, 이렇게 단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띄워주세요. 같이 뜰게요. 알겠습니다.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세빈입니다.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저도 가끔 해외에서 한국 집에 이렇게 머무르면 이 아리랑 TV 보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다시 첫사랑이라는 드라마 오늘 제작 발표회가 열려졌는데요. 네. 어떤 드라마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드라마 이제 뭐 캐릭터랑 같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저의 캐릭터는 사랑도 많이 받고 또 그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정말 그 한 남자랑 너무너무 어릴 순수한 마음대 사랑을 했는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끊어버려요. 현실적인 사랑인데요? 네, 처음엔 현실적인 사랑이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8년 뒤에 다시 만나요. 저는 기억을 잃었어요. 사고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 사랑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어떤 아련함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엔 가지고 있지만 모르는 상황. 어떡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난 다시 첫사랑이 네. 어떻게 풀어지느냐. 그 질문 말 나온 김에 드릴게요. 첫사랑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첫사랑은 정말 네. 그냥 첫사랑일 뿐일까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같이 이제 연기하는 빛나 씨도 첫사랑이랑 결혼했고 어우. 주변에 첫사랑이랑 결혼한 분이 몇 분 돼요? 무섭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네네. 그런 생각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첫사랑이랑 또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네. 이렇게 이 플롯에 대해만 들어만 봐도 이게 좀 연기를 하시면서도 감정의 폭이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이 되고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정말 좋았던 한때도 찍고 그렇고 우여곡절도 있다가 네. 사건 사고로 다시 그 모든 기억을 잃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어떤 광풍이 몰려오고 거기에 맞대응하는 자세가 예전 어릴 때와는 다르게 이제 성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근데 좀 기대돼요. 저 그 끝 뒷부분은 저도 지고지순하게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존 또 나라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또 그런 연기도 필요하거든요. 네. 강하게 그게 조금 기대되고 새롭게 도전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들 사실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희열을 느끼지 않나요? 왜냐면 내가 응원하는 그쵸, 캐릭터가 네네. 드디어 본인들이 다 주인공이 되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아니 그래야죠. 같이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럴 때 좀 요즘에 왜 사이다 같은 아주 네. 시원한 그런 복수 한번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다시 첫사랑이라는 작품을 굳이 한마디로 매력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빨려 들어가게 하는 드라마?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세빈 씨의 데뷔 초대 이야기를 잠깐 짚어볼까 하는데요. 96년도에 이때 좀 길거리 캐스팅의 좀 전성기라고 했나요? 옛날 얘기예요. 예예예. 예, 예. 신승훈 씨 사인회를 갔다가 그쪽 이제 뭐 기획사분의 어떤 사인회가 아니라 네. 백화점에서 네. 옷을 보는데 친구랑 네. 신승훈 씨도 그 코너에 있었던 거예요. 신승훈이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제가 뭐 좋긴 했지만 저희 오빠가 너무 좋았었어요. 친오빠가. 그래서 오빠한테 사인 받아줘야겠다. 그 생각으로 사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다가 창피하잖아요. 연예인 뒤쫓아 다니는 게. 그래서 백화점 1층을 내려왔는데 그때가 막 비가 올 때가 아니었어요. 그 시즌이. 근데 되게 소나기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신승훈 한 번 더 보라는 계시야. 그냥 무심코 네네네. 던진 말이 네. 한번 보자. 근데 그때가 3층이었거든요. 전 1층에 내려와 있고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저쪽에서 그 매니저분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있다 가면 되겠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저를 보고 오더라고요. 속에 소름끼쳐. 이거 뭐지? 네. 하는데 네. 혹시 뮤직비디오 찍으실 출연할 생각 없냐고. 굉장히 제가 아시다시피 대박. 이렇게 막 업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차분하고 좀 네, 내성적인 네. 것도 있고 조용한데 네. 그렇게 용기가 생겨요. 그럴 때는 네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할게요. 어, 진짜 네. 멋있다. 그랬습니다. 네. 아, 사실 작품뿐 아니라 광고 퀸으로 네.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다면 그거겠죠. 네. 저 이번에 내려요. 한번 해주세요, 그거. 저 이번에 내려요? 어우, 부끄럽네요. 이거 되게 옛날 거라. 저 이번에 내려요. 와우! 와우! 아, 근데 그 당시에 똑같이 그 톤이셨어요. 근데 조금 높았더라고요. 저도. 예, 네. 그래서, 아, 어릴 때라. 저도 뜰 때가 있었구나. 저 이번에 내려요. 한 요 정도? 그 톤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순수했죠? 네. 앞으로 혹시 조금 도전해보고 싶은 광고라든지 작품도 괜찮고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캐릭터는 좀 강한 캐릭터, 좀 차분해 보이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뒤에서 막 조정했던 정말 무서운 섬뜩한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드라마에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